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남 합천지역 산불 진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2시 10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번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산불 3단계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합천지역에 한해서 산불 전환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오후 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35%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총 139헥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길이는 4km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진화 헬기 33대, 진화 인력 693명, 진화 장비 60세 등 가용 가능한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진화 작전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태는 오전에는 순간 풍속이 초당 11m였습니다만은 현재 4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 현황입니다. 현재 총 214명이 관자 경로당, 장인 보건지소, 안개 마을 회관으로 각각 분산 대피하였습니다. 진화 구역의 인근 송전로는 안전을 위해서 현재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우회 선로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화 계획입니다. 현재는 일몰 시간이 지나서 헬기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서 화선을 정확히 파악해 산불 특수 진화대 등 지상 진화 인력 693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명과 시설 피해가 없도록 민가와 시설물 보호 위주로 진화 대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야간 진화 작전을 전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51분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주부를 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